직장 내 괴롭힘 신고 목적으로 상사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경북의 한 공공기관 직원 36살 A씨는 상사 B씨가 평소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해 고충을 겪자 그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 B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21년 A씨는 상사 B씨가 사무실에서 직원 2명에게 신입직원 채용 문제로 자신이 징계받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상사를 욕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했고 이듬해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제출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측은 당시 대화는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A씨도 대화 당사자에 포함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